네, 따뜻한 방에서 맛동산을 먹고 싶습니다. 네, 새파랗고 저기 마치 우주의 행성 같은 그런 기태가 왔습니다. 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아키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따뜻한 방에서 맛동산을 먹고 싶다라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여기다 카드를 달아드릴 테니까 스탠드버그 네. 리뷰 가서 한번 보고 오시면은 김은청의 네. 또 알찬 이상한 네. 소리를 들으실 수가 네. 있습니다. 네, 저 아까 은숙 씨가 인트로 할 때 새파라고 할 때 약간 불안했거든요. 네. 근데 뭐 멀쩡하게 마무리를 했네요. 네. 다행히. 예, 뭔가 약간 우주를 연상시키는 그렇습니다. 그런 디자인. 이게 뭐냐? 바로 포플라 벌입니다. 포플라 벌. 그래서 저런 식으로 이제 그 옹이가 약간 이렇게 나무 무늬가 이렇게 썩은 것 같이 이렇게 예. 되어 있는 걸 이제 벌이라고 하는데 포플라의 그런 벌 부분을 이렇게 탄목재로 사용을 해서 저렇게 무늬를 냈습니다. 그래서 PB 포플라 벌. 아재 26 포플라 벌 모델입니다. 요게 이제 아재 시리즈가 최근에 뭐 작년 재작년쯤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되게 그 레코딩 쪽에서는 아주 활용도가 높은 기타로 그렇습니다. 평가를 받으면서 실제로 세션들 중에 아재를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생길 정도로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많이 자리를 잡았는데요. 네, 현장에서 지금, 많이 보입니다. 네 현장에서 많이 보일 정도로 인정을 받은 기타가 됐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오랜만에 알바네즈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라인업이 어떻게 재정비 됐나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아재가 제일 위에 있더라고요. 아 제일 베스트셀러. 이제 네 그죠 메뉴판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메뉴가 그 집의 주력 메뉴다 이렇게 그렇죠. 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아재가 제일 먼저 있고 오히려 알지보다 빨리 있어가지고. 오호. 이제 잼은 저기 안 미시나요? 네 잼은 애초에 지금 시리즈 자체에서 빠져 있어요. 그래서 아재 RG RGA RGD SSA FR AR ART 마이크로 요렇게 네. 그렇게 쭉 라인업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이제 아이바네즈 대표 취급을 받고 있는 게 요새는 아재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RG도 확인할 건데 아재 RG면 사실 아이바네즈 투탑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잼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잼은 뭐 90년대에는 진짜 최고의 기타였는데 네, 잼만 보면 눈 돌아갔었죠 진짜. 그 멍키 그립이랑 그 화이트 잼 그 금장 딱 이거 보면은 와 이거 진짜 네가 이걸 가지고 있니? 너무 너무 갖고 싶었어요. 그때 맞아요. 당시 200만 원대 초중반 이었는데 뭐 그때 당시 물가로는 진짜 비싼 가격이기도 비쌌고 근데도 너무 갖고 싶었던 드림 기타였는데 지금은 사실 이제 뭐 쓰시는 분들이 안 계시고 네. 네. 그리고 가지고 계시는 분만 있겠죠. 네, 워낙에 좋은 추억으로. 기타들이 또 많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그때 생각해 보면은 그게 뭐 막 멍키 그립 있고 막 여기 라이언 크로우 있고 막 이게 되게 뭐 대단한 스펙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뒤쪽에 보면 결국엔 드라이버 이렇게 조절해야 되는 엄청 투박한 그런 메커니즘이거든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엔 그게 엄청나게 뭐 진짜 테크니컬의 끝판처럼 네. 보였으니까 맞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격세지감입니다. 그 기타를 여기 손을 넣어서 이렇게 들고 다닐 그쵸? 때 그쵸 그 느낌 그 느낌 일부러 그렇게 들고 다녀 늘 네. 너는 기타에 손을 넣을 수 있구나 이렇게 네. 괜히 무대 올라갈 때 무조건 이렇게 가는 거지 이렇게 들고 가는 거죠. 우린 이렇게 이제 이렇게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진짜 격세지감이 느껴질 만큼 이제는 아이바네즈의 대표 모델이 된 아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또 가격이 저렴해요. 149만 9천 원. 아재 중에서도 좀 저렴한 가격대에 네. 표준되어 있는 그런 기타입니다. 이게 187만 4천원의 건속가에 할인 적용된 가격이 149만 9천원 150에 딱 끊었어요.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고요. 전장 98cm. 그리고 이게 칼라가 세룰린 블루버스트라는 칼라인데 이 세룰린 블루라는 거 여러분 혹시 그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그 영화 보신 분들은 그걸 네, 기억하실 수도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제 그 저기 악마? 주인공 저기 앤 해서웨이. 네, 앤 해서웨이가 이제 그 파란색 스웨터 입고 있다가 그 뭐 웃잖아요. 네. 그 막 패션 얘기하는 거 보고 막 웃잖아요. 막 쓸데없는 얘기 하고 있다는 것처럼. 근데 갑자기 그 이제 악마가 딱 와가지고 네가 지금 입고 있는 그 옷이 얼마나 많은 패션계 수익과 일자리를 창출한 줄 아느냐. 정확하게는 세룰린 블루지. 이렇게 하면서 딱 얘기했던 그 블루가 세룰린 블루인데 이게 그 세룰린 블루입니다. 정확하게 기억하시네요. 네, 같은 색상이에요. 네. 그래서 그 NSA가 입고 있었던 패션 업계에 굉장히 많은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했던 네. 바로 그 블루. 세룰린 요 블루, 블루 색상 옷 입고 계시는 분이나 갖고 계신 분 댓글 달아주세요. 네, 네. 왜요? 네. 그냥이요. 네. 기분 내자고. 그렇습니다. 기분 내는 거죠. 네. 나 그 옷 네. 입는데. 네. 이것이 김은총 블루, 이것이 네. 세룰린 블루. 네. 자, 98cm 전장에 무게는 3,000입니다. 3,000. 어떻게 3.000이 나왔어요? 네.
그리고 두께는 43mm, 12 프레트 히틀렌 76mm고요. 포플라 벌타. 그리고 바디에 아메리칸 베이스우드 바디 글로스 폴리우레탄 피니시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아재 오벌 로스티드 메이플 렉이고요. C 쉐입이네요. 그리고 헤드머신은 곧또 MGT 락킹 헤드머신이 올라가 있고요. 네, 그라프텍 너트 42mm 너트 너비 가지고 있습니다. 지판은 로스티드 메이플. 지평률 반지름 305mm. 스케일은 648mm에 22 전보 스테인리스 스틸 프레시고요. 그리고 하이페리온이네요. 이게 세이머덩판의 하이페리온 싱글 싱글 험버커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컨트롤은 이제 다이나믹스 9 시스템인데 이제 원볼륨 원톤 5A 픽업 셀렉터랑 그 중간에 그거 있잖아요. 그 탭. 네. 예. 그게 뭐냐면은 이제 위쪽으로 올리면은 얼터가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위쪽으로 올렸을 때 아래쪽으로 내리면은 그냥 기본적인 스탠다드 험버커 모드고요. 위쪽으로 올리면은 이제 저게 투험 탭 모드가 됩니다. 자, 요게 밑으로 내려놨을 때 아래쪽으로 내려놨을 때 이 스탠다드 험버커 모드에서는 1단에다 놓으면요 1단에다 놓으면 브릿지 네. 그리고 2단에다 놓으면 브릿지의 이너와 미들 이렇게. 그리고 센터에다 놓으면은 중간에 미들 그 다음에 4단에다 놓게 되면은 미들과 넥 네. 그리고 5단에다 놓게 되면 넥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네 그 위쪽으로 이제 탭을 땡겨주면은 요게 이제 투험 탭 모드가 되는데 브릿지는 똑같아요. 예. 똑같이 동일하고 그 다음 2단으로 가면은 요게 브릿지의 이너 하나만 요거 하나만 네. 그 다음에 요게 싱글 두 개가 시리즈 커넥터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가운데 넣으면 투험이 됩니다. 투험 다 들어오는 거죠? 네. 그리고 4단에다 놓게 되면은 저기 양쪽 끝에 두 개 네 그렇습니다. 저쪽 험버커의 아우터와 그리고 이쪽 넥 쪽이 먹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넥 험버커입니다. 미들이랑 넥이 합쳐져서 이렇게 해서 다이나믹스 9이 되고요. 요건 저희가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뭐 어디다 넣으면 뭐가 들어오는지 외울 생각을 하지 마시고 몇 단에다 넣으면 어떤 소리가 나는지를 직관적으로 기억하셔서 좋아하는 단수를 찾아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사운드 그럼 들어볼게요. 네. 탭 모드 들어가 있죠. 지금 2단 놓으신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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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나요? 미들은 쌍험입니다. 쌍험이에요? 네. 아까 1단 브릿지 험버커가 동일합니다. 네. 자, 마샬이고요.
뭐 이게 저가형이 아닌 기타 같아요. 진짜 너무 소리가 좋아. 네, 150만 원이라고 하면 진짜 가성비가 좋은 거죠, 이건. 근데 뭐 사실 150만 원이 싼 건 아니죠. 싼 건 아니지만 그쵸? 근데 네. 아재가 뭐 다른 모델들이 200만 원대가 많았다 보니까 네. 되게 좋게 느껴지네요. 똑같죠? 지금은 2단. 아니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글쎄 그 어째 저가라고 하긴 좀 비싸긴 하지만 이 가격대에 뭐 심지어 이제 인도네시아산인데 이 그 레코딩을 할 수 있는 이 피지컬이 나온다는 게 맞아요. 와, 그게 아재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사운드 톤메이킹 해보겠습니다. 기타의 무늬를 음악으로 표현하는 것 같아 지금. 우주적인 사운드. 우주적인 사운드. 더 우주로 가볼까요? 예. 마샤 램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아~ 야. 아니네요. 때깔 진짜 좋네요. 아, 이게 수준이 적당히 날카롭고 네. 좋네요, 진짜. 아, 마샤 변입니다. 예. 좋다. 좋습니다. 좋다. 지금 보면은 이제 저희가 뭐 오랜만에 아재 하니까 아재 예전에 나왔던 점수들 복습을 좀 해볼 건데 그 쉘터에서도 보면은 150만 원대 기본 모델들이 있고 200만 원대 중반의 네, 디럭스 모델들이 모델이. 있잖아요. 얘네도 마찬가지로 아재 이제 요 100만 원 중반대의 인도네시아 모델이 있고 200만 원대 300만 원대 이제 그 재팬 모델이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했던 것들 다 보면
거의 다 9.5예요 보면은. 아재 216 모델이 요게 138만 9천 원이었거든요. 요거 네. 가격이 더 쌌죠. 그래서 가성비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선생님은 아이바네즈의 아이는 인도네시아의 아이다. 네. 그때도 뭐 인도네시아 뭐 칭찬 엄청 했었네요. 네. 그리고 은총 씨는 아재는 삼촌. 이거 봐,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내가 여기도 옆에 설명 써놨잖아. 친근감이 올라갔다는 얘기다. 아. 아재는 삼촌. 삼촌.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사실 봐도. 자, 인도네시아 아재 개그가 늘었네. 이렇게 드렸고요. 네. 그 다음에 아재 224 BCG 모델이 선생님이 길까지 들여서 나왔네. 네. 은총 씨는 커피는 맥심, 기타는 인도네시아 이렇게 주셨고요. 뭔 얘기일까요? 저는 인도네시아가 뭐 잘 네, 만들었다. 네. 저는 숨어 있는 1인치를 찾았다. 찾았다. 네, 해상구. 네. 9.5, 9.5, 9.5. 다 9.5예요. 그리고 242 PBG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10점 주셨어요. 이렇게 만든 걸 아재라 합니다. 은총 씨는 깡패. 저는 하프톤을 걱정 마세요. 이렇게 어허. 해서 19.5, 9.5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팬으로 갑니다. 재팬은 256만원짜리 여기 아재 2402 모델이 탈 노벨존인 줄 알았더니 노벨존 소리도 납니다. 선생님 네. 이렇게 주셨고요. 은총 씨는 10가지 소리가 너무 잘 담겨 있다. 저는 아이바네즈 종합 선물 세트 해서 9.5, 9.5, 9.5. 224F 이것도 인도네시아네요. 이거는 9.0, 8.5, 9.0. 이게 그나마 가장 적게 나왔어요. 242F 요것도 인도네시아 모델인데 요거는 선생님이 라이징 선 인도네시아. 은총 씨는 내일은 해가 뜬다. 종류는 많지만 레인지는 좁다 해서 9.0, 8.5, 9.0. 이 정도 나오면 되게 적게 나온 것 같이 느껴지네요. 네. 270만 원짜리 240이 같은 경우에 선생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은총 씨는 헐크 핑크. 저는 일본 헬스장 아재 관장님. 9.8.5. 네. 2204 모델은 탈 노벨존 원년. 은총 씨는 아재 22는 사는 구프렌드. 이게 뭔 소리냐고 뭔 이게. 소리냐고. 자, 그래서 9.0, 9.0, 9.0. 아이바네즈는 아재가 있다 이렇게 드렸고요. 저는 2204 골드 컬러 이거 리미티드 에디션이었는데 선생님은 아이바네즈 복수. 은총 씨는 좋았었어. 타노스와 아이언맨. 저는 사운드부터 디자인까지 차곡차곡 쌓이는 적금에서 적금이 그때 빨간색 금색 이렇게 돼 있었군요. 아, 네. 적금. 네, 9.5, 10.0, 9.5 이렇게 나왔고요. 2204 모델이 2204 중 공사는 마샬 4방짜리 캐비넷을 의미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주셨고요. 은총 씨는 이 가격이면 존서가 히딱구리해진다. 네. 은총 씨의 그 유행어 중에 하나인 히딱구리가 처음 나왔었던 2018년에 근데 경상도 사람들은 다 알아들어요. 히딱구리하다 그러면. 네. 히딱구리하죠. 네. 2018년에 쉐터가 있었으면 2019년에는 아이바네즈가 있다. 9.0, 네. 9.5, 10.0, 9.5. 와. 이렇게까지 아재가 지금 엄청난 점수를 보여줬는데 지금 이 100만원대 중반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거의 9.5였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충격적인 가성비를 가지고 있는 기타인데 오늘도 아주 기타가 좋습니다. 그래서 나온 김에 한번 쭉 복습을 해봤는데 대단한 라인업이네요. 점수가 어떻게 저렇게 나올 수 있는지. 일단 탑이 살벌합니다. 그렇습니다. 흉폭합니다. 이거 자 진짜. 그러면 은총 씨의 네. 멋진 시연을 듣고 와서 다시 맞아 얘기 나눌 것으로 하겠습니다.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이렇게 150만원의 위용을 감상을 잘 해봤고요. 선생님부터 뭐 바로 한 줄 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참 아까 우주 공간 같이 생겼잖아요. 네. 우주로 뻗어나가는 인도네시아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주로 뻗어나가는 그 세션 기타를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요즘에 참 많이 쏟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가형 기타 이런 뭐 대처한다는 의미에서 약간 그 저희가 지구를 또 대처할 수 있는 행성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다른 행성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 다른 행성.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맞췄죠? 어떻게 뭐 끼어 들어갔어요. 그래도 이거는 나중에 보면 뭔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네. 또 다른 행성. 네, 메모를 안 해요. 메모 안 해야 되면 한 줄평. 알겠습니다. 이렇게 드릴게요. 이 세룰린 블루잖아요. 네. 기타 업계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라. 아, 그렇죠. 세룰린 블루가. 자, 이렇게 점수. 해서 네 점수. 네. 149만 9천원입니다. 그냥 탑이 살벌하겠다. 살벌하겠다. 네, 점수 몇 뜨면 네. 9.0, 10.0, 9.5. 결국 평균 9.0. 야, 이거는. 네. 이거는 기타
기타가 너무 좋아서. 그리고 아재가 다 좋은데 무슨 오늘 기분 탓인가? 오늘 여기 더 되게 유독 더 좋게 느껴지잖아요. 네. 그 네. 오늘 좀 더 훨씬 더 뭔가 네, 시원하네요. 직접 쳐본 사람이 더 좋게 느껴지는데 또 그만한 기타의 퀄리티가 감상해 보시면서 있었던 네. 얘기죠. 정말 이게 생긴 것만큼 시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홍천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여러분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빨리 해야 돼.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